저도 시트콤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인데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작품 이후에 좀 많이 시트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시트콤을 해보니까 굉장히 일단 좀 이 웃음을 줘야 된다는 이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. 그리고 이번에 작품 하면서 아 내가 웃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좀 느꼈어요. 본인이요? 예, 제가 좀 많이 느꼈고 박준수 PD님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그런 이 웃음이라는 이 철학 자체가 확고하셔서 1화, 2화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대화도 많이 하고 박준수 PD님께서 이 웃음이라는 것, 그리고 사람들이 왜 웃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웃음의 이 강약 중간약이 또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이번 기회에 아 내가 그렇게 웃긴 사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진짜 웃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그럼 많이 해보셨겠네요. 예,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쇼 같은 그런 방송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방송을 나갔었기 때문에 익숙하고. 예, 그래서 막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, 감독님께서 그거 좀 아니다 보는 사람이 금방 지친다 라고 하셔서 긴 호흡으로 예, 최대한 힘을 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래도 힘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에 정말 저는 이번에 아 내가 진짜 항상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된 작품입니다.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네요. 감독님 어떻습니까? 해외 팬들에게